뽀로로와 꼬마버스 타요 등 영유아들의 전유물인 인기 만화 캐릭터 콘텐츠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아이코닉스는 이들 국산 애니메이션을 해외에 배급하고 상품화하며 성공적으로 수출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무역의 날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수출 현장 지원단을 중심으로 이 같은 콘텐츠 등 서비스 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단장은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격상하고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등 주요 부처 참여도 확대했습니다. 아이코닉스를 비롯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수출 기업 8개사는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과 교육, 자금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지원을 받기 위해 거쳐야 했던 수출 실적 발급을 간소화하고 중국이나 동남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 분야의 수출 저변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큰 시장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오일머니 가지고 좀 구매력이 살아있는 중동이라든가 우리가 좀 덜 개척을 했던 중남미, 최근에 이제 계속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인도 이런 쪽으로 그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길을 뚫을 수 있는 그 작업은 최대한 할 생각입니다. 뽀로로와 같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 전시회 개최를 확대하고 서비스 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지원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